나이가 들수록 뒤태가 중요하다고 하죠. 이 뒤태는 근육량과 관련이 많은데, 근육이 감소하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또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진규 개건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대 이 남성은 최근 엉덩이와 다리가 눈에 띄게 홀쭉해졌습니다. 근력이 줄고 기운도 없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지 걱정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피로감이 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의욕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스스로 이렇게 어떤 몸에 좀 이상이 오지 않았나. 이처럼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드는 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근육량은 30대가 지나면 매년 0.5에서 1%씩 감소해 남성은 40세, 여성은 55세 전후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데 이 근육이 모자라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당이 잘 타지 않아 고지혈증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보행장애와 낙상 위험이 두 배나 높아지고 눈 수정체 주변 근육도 줄어 시력까지 떨어집니다. 허리와 허벅지 근육이 줄면 요통과 무릎 통증도 심해집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에서 체표면적당 1kg이 감소하면 사망률이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육량 감소를 늦추기 위해 5km의 속도로 40분 이상 일주일에 4, 5번 정도 걷는 게 좋습니다. 팔굽혀펴기 같은 저강도 근력 운동에 단백질 섭취,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앞쪽 근육뿐 아니라 등, 척추 기립근 같은 뒤쪽 근육도 길러야 신체 균형에 좋고, 전체 근육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 스쿼트로 단련하면 건강한 뒤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